같은데 보면 노란 띠가 되어 있죠. 여기 보이죠? 아, 네. 저 노란 띠. 네. 저게 이제 후계목입니다. 후계목. 아, 앞으로 대를 이룰 후계목. 저기 다래나무입니다. 다래나무. 다래. 그러니까 이게 다래나무가 소나무에 기생하고 있습니다. 이게 중요한 거죠. 이 나무도 물론 중요한 1480년 태어난 나무인데. 자랑이 보이는데 이 금강 소나무 이걸로 보기가 조미를 해서 보기가 아주 쉽습니다. 그래서 이게 단단하다는 얘기죠. 일반 소나무는 이게 크고 휘어지지만 이 금강 소나무가 워낙 단단해가지고 이게 독재로 살아있어요. 이거는 뭐냐면 이 실을 받아가지고 네? 이 금강 소나무 씨 받아가 동작하려고 하는 건데